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카데디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선산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이곳 선산에 와서 부모님 잠깐 인사드리고 뒤쪽에 올라왔습니다. 이쪽은 제가 작년 가을에 삼시를 그냥 막 뿌려놓은 곳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쪽에다 삼시를 좀 뿌렸었는데 작년 봄에 제가 그 이쪽 송묘 왔을 때 삼이 3구, 4구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 송묘 끝나고 몇 개 좀 채취해서 가족들하고 먹으려고 했었는데 추석 때 올라와 보니까 어느 분께서 모조리 4구, 3구, 갓구 뭐 심지어는 5행까지 전부 다 싹 걷어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작년 가을에 삼시를 사냥 삼시를 좀 구해서 이쪽에다 많이 뿌려 놨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오늘 올라와서 상태가 어떤지 잠깐 좀 보고 하려고 올라왔는데 역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이 지금 작년에 뿌려 놓은 삼시들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애기들 지금 발에 밟히고 막 그래요. 제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여기 지금 삼행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그냥 두면 내년에는 또 올라오는 그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올 가을에 다시 한번 좀 더 뿌릴 생각이고, 지금 얘는 보니까 작년에 어느 분이 가지고 가시면서 얘는 작년에 한 갓구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냥 두고 갔네요. 안 올라왔을 수도 있고 작년에. 얘는 지금 3구에 조그만 씨방도 달았어요. 3구.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보면 되게 어려요. 이게 3구로 나왔다고 해도 한번 보시면 볼까요? 이게 3이 뭐 한 요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내두도 조금 생기고 하긴 했는데 조금 생겼네요. 내두도 좀 생기고 약통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얘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 정도면 8년. 제가 씨 뿌린 게 한 8년 전쯤이니까 한 8년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부러졌구나. 지금 3구대가 하나 보이고 여기에 4구심들이 작년에 엄청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여기 갓구 또 보입니다. 갓구. 얘는 갓구잖아요. 이제 두 개로 갈라진 갓구. 갓구 보이고 뭐 어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삼행으로 올라온 것들 이거 다 작년에 제가 씨 뿌려서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올 가을에 다시 한번 씨를 뿌리고 내년 봄에는 이쪽에 울타리를 살짝 쳐놓을까. 울타리라기보다 그냥 빨간색 노끈으로 좀 둘레를 표시를 해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와서 여기 또 있네. 예, 또 있습니다. 예, 갓구 심들이고 도둑 이 추나물
취나물도 있어요. 취나물은 좀 뜯어다가 이따 밥 좀 비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취나물도 있고, 더덕. 더덕도 있네요, 더덕. 더덕도 있고, 더덕 싹들. 더덕을 캐러 왔다가 삼을 캐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또 갑고 또 있습니다. 예, 갑고. 얘들은 그 예전에 제가 심었던 삼들, 그 삼들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아마 올라온 것들로 추정이 돼요. 저 옆에 쪽 한번 가볼게요. 저 옆에 쪽도 제가 삼을 많이 뿌려놓은 자리입니다. 삼 씨앗을. 근데 올해 작년에 진짜 모조리 다 캐가긴 캐갔나봐요. 더덕. 이 더덕이 있는데 더덕 이파리만 조금 뜯어서 더덕 이파리에 뜯어서 있다. 밥 좀 먹고. 작년에 사고 때들 꽤 많았었는데 다 캐가서 없네요, 올해는. 뭐, 사구도 없고, 삼구 때 하나 봤습니다, 삼구 때 하나. 그리고 갑구 오행. 저 옆에, 옆쪽에 한번 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쪽도 작년 가을에 싹 걷어 가시고 난 뒤로 퇴행하네요. 없습니다. 올해 올라온 것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자, 뭐야. 저기. 한 뿌리 보이네요. 한 뿌리. 아이고야. 한 뿌리가 보여요. 이제는 작년에 살아남았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살아남았어요. 사구입니다. 사구. 사구심이고, 얘는 제가, 여기, 제가 씨가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갓구네요, 갓구. 갓구로 있습니다. 갓구로 나왔고, 얘는 사구입니다. 사, 삼구, 삼엽이네요. 삼구, 삼엽. 예, 잎이 아직 사구까지는 안 됐어요. 엄청 크네. 아직 좀 경화는 안 된 것 같아요. 뜯어보니까. 아, 좋다. 잎이 그냥 큼직큼직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고비 군락지거든요. 저 위쪽으로 고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오늘 고비 좀 뜯어 가려고 들어왔어요. 요 고비 뜯을 때 위에 이렇게 위쪽에 이 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걷어내고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털하고는.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저희 고향 동네 와가지고 청소하고 뒤쪽에 삼시 뿌려놓은 거 상태 좀 어떤지 좀 보고 잠깐 취나물 그다음에 고기 좀 뜯었습니다. 그 어버이날이 되니까 이제 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주말 부모님 산소
부모님 계신 분들은 좀 한번 찾아뵙고, 또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산소 송묘라도 한 번씩 하시면서 잠깐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산행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